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전 마지막 회의를 맞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권을 찾았고 국회 이전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현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를 비난한 바 있는데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의 중도층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충청 표심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충청권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대전과 공주 등 오늘 하루에만 7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막말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김준혁, 양문석 후보를 거명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데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분당 패소를 다시 한번, 그런 불쾌한 성희롱을 다시 2024년 대한민국에 허용하겠다는 정당과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당 선택해 주십시오. 대전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공주를 찾아서는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논산에서는 국방의 메카로의 육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과 경제도 낙수효과처럼 주변에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대전을 찾아 사전투표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하며 현 정부가 대규모로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소재로 삼아 정부의 과학정책 홀대를 비판하면서 대전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논 팔고 밥 팔아가면서, 소 팔아가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건 선거 때마다 스윙보트로 분류되는 충청권을 잡아야 전체 결과에서 이긴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일까지 발표된 충청권 28개 선거구의 여론조사에서는 3분의 1가량인 9개 선거구에서 5% 안팎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세종시 산하기관 기관장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하기관들이 퇴직하면 갈 수도 있는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셈인데, 기관장 선출 과정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한 이후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 모두 9명. 충남도와 세종시, 정부부처, 대전시 출신 등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들이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창구가 된 셈입니다. 특히 최 시장이 과거 공직에 있을 당시 소속돼 있던 충남도 등의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인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종시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전문기관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최신 트렌드의 문화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기관장들이 모두 60대 이상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평균 나이 38.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민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산하기관 업무는 문화와 복지, 관광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데, 60대 이상 기관장들로만 채워지면서 젊은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민주권회의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자문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보다 더 활력 있게 가동시켜서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항상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인재풀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춘희 전 시장 당시에도 국토부 등 고시 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하는 등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바 있습니다. 시의 산하기관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책임 있는 인사와 시민들의 관심과 견제, 그리고 적절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천안시가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이 부르면 이용이 가능한 직산읍 콜버스 확대 운영과 관련해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 중인 직산읍 콜버스 5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향후 마중택시나 농촌택시 사업 확대 시 지역 여권과 시민, 관련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시는 다만 직산읍 지역은 시내 버스 운행 노선이 부족하고 택시 운행도 부족해 콜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이글스가 키움 히어로즈에게 3연패를 당하며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화는 오늘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선발 김민우가 7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3대3으로 맞선 연장 11회 말 이태양이 김혜성에게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며 4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 시티즌도 포항과 시즌 6차전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터진 레안드로의 헤더에 힘입어 1대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36분과 47분에 잇따라 골을 허용하며 2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공공근로 형태에서 벗어나 시니어 편의점 등 다양한 일자리들을 통해 생계 보조를 넘어 노년의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한 편의점 업체와 손잡고 문을 연 시니어 동행 편의점입니다. 대학생 등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인 일반 편의점과 달리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인 1조 교대로 근무하며 제품도 정리하고 손님 응대까지 해냅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장입니다. 지역 커피숍 등에서 수거한 우유팩을 세척한 뒤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레기 봉투로 바꿔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택배 배달도 노인들의 몫입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동별로 분류한 뒤 손수레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같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 받는 임금은 적게는 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돈보다도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입니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할 수 있다는데 나이가 다 70이 넘은 분들인데도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아요. 아침에 와서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하는 게. 천안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8만 5,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수준으로 농촌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496개 늘어난 4,5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공공근로 형태 일자리에서 벗어나 공예사업단과 커피숍 바리스타도 있고 최근에는 편의점 등 기업들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일자리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노인 일자리가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늘려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인 만큼 앞으로 재능 기부 형태의 교육시설 강사나 가스 안전 관리원 같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에서 기존 210대에 한정됐던 임산부 이동 지원 바우처 택시 대신 모든 개인 일반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이동 지원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전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대전교통공사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임산부가 대전사랑카드를 이용해 대전의 모든 택시를 이용하고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한 케미인의 걷기 대회를 통해 임직원 750여 명이 1억 5,700만 걸음을 걸어 목표 1억 걸음을 달성한 기념으로 몽골숲 조성기금 1천만 원을 국제환경보호단체 푸른아시아에 전달했습니다. 한화토탈은 1억 5,700만 걸음은 거리로 환산하면 11만 킬로미터로 이 거리만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나무 3,482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토탈은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몽골에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숲을 조성키로 하고 2021년부터 걷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